조정 레이어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측 하단의 원형 아이콘을 클릭하여 곡선을 실행합니다.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속성 창이 열립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여 곡선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왼쪽 하단은 섀도우 영역입니다. 그래프의 중간 영역은 미드톤 영역입니다. 그래프의 상단 영역은 하이라이트 영역입니다. X축은 이미지의 밝기값을 나타냅니다. 왼쪽 점은 이미지에서 검정색을 나타내고 오른쪽 점은 흰색을 나타냅니다. X축은 현재 이미지의 밝기에 따른 0에서 255 값을 나타내고 이 값은 인풋 값으로 표시됩니다. 그래프의 가운데를 선택하면 이미지에서 인풋이 128 값인 50% 회색이 선택됩니다. 인풋은 출력 값을 말하고 인풋 값을 아웃풋 값으로 변경하여 출력합니다. 현재 이미지의 128 값인 50% 회색이 선택되어 있는데요. 아웃풋을 150으로 바꾸면 이미지의 회색이 지정한 값의 밝은 회색으로 변경됩니다. 그래프가 곡선을 그리며 수정되면서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밝아졌습니다. 아웃풋 값을 100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미지의 128 값인 50% 회색이 100의 밝기 값으로 변경되어 출력되면서 이미지가 어두워집니다. 그래프에서 대각선을 기준으로 곡선이 대각선 위로 올라가면 이미지가 밝아지고 곡선이 대각선 아래로 내려가면 이미지가 어두워집니다. 조절점을 정밀하게 조정하려면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합니다. 곡선을 클릭하여 조절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상단 조절점을 조절하여 하이라이트 영역만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단 조절점을 조절하여 섀도우 영역만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절점을 더 추가하여 다양한 형태의 곡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조절점 3개를 동시에 조절하고 싶다면 Shift를 누르고 조절점을 선택합니다. 조절점 3개가 모두 선택되어집니다. 이것을 움직이면 조절점이 동시에 조절됩니다. 조절점을 삭제하려면 조절점을 그래프 밖으로 클릭 드래그합니다. 조절점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도 삭제됩니다. 또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조절점을 클릭해도 삭제됩니다. 이미지의 검정 영역을 흰색으로 출력값을 바꾸고 흰색은 검정으로 출력값을 바꾸면 이미지가 반전이 됩니다. 흰색과 검정의 아웃풋 값을 128, 즉 50% 회색으로 바꾸면 전체 이미지는 50% 회색 이미지가 됩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미지에 가져가면 해당 이미지 색상에 해당하는 영역이 곡선에 표시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색상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위아래로 드래그하면 밝기가 변경됩니다. 밝은 영역도 조절하여 이미지의 대비를 올려봅니다. 이 아이콘을 사용하면 곡선을 직접 그려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곡선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RGB를 색상별로 각각 선택하여 곡선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레드 채널을 선택하고 곡선을 조절하면 대각선 위로는 레드가 증가하면서 빨간색이 되고 대각선 아래로는 레드가 감소하면서 시안색이 됩니다. 여기서 RGB의 보색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을 보면 RGB와 CMY 색상이 있는데요. 각 색상의 반대편에 있는 색상이 보색이 됩니다. 그 관계를 정리해 놓은 것이 오른쪽 이미지입니다. RGB 각각의 색은 그 색이 감소할 때 보색 관계에 있는 색상이 나타납니다. 좀 전에 레드 곡선을 대각선 아래로 조절했을 때 빨간색이 감소하면서 시안 색상이 나타난 이유입니다. 다른 채널도 곡선을 조절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린 채널에서 곡선을 대각선 위로 올리면 녹색이 증가하고 아래로 내리면 보색인 마젠타가 나타납니다. 블루 채널에서도 곡선을 대각선 위로 올리면 파란색이 증가하고 아래로 내리면 보색인 노란색이 나타납니다. 곡선을 대각선 위로 올릴 때는 색이 추가되는 것이기에 밝기가 증가하면서 색이 나타납니다. 곡선을 대각선 아래로 내릴 때는 색상이 감소되는 것이기에 밝기도 감소하면서 보색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곡선이 대각선 아래일 때 나타나는 보색은 어두운 보색이 됩니다. 현재 이미지를 병합하여 레이어로 만들어 놓고 밝은 보색을 만들어서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RGB 색상이 감소할 때 나타나는 어두운 보색과 달리 밝은 보색은 색을 추가하여 만듭니다. 노란색은 레드와 그린 색상을 더해서도 만들어집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노랑은 빛이 추가된 것이므로 밝은 노랑이 됩니다. 레드와 그린 채널을 조절해서 밝은 노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레드 채널을 선택하고 밝기를 올립니다. 그린 채널을 선택하고 레드 채널에서 조절한 값만큼 밝기를 올립니다. 두 채널의 색상이 더해지면서 밝은 노란색이 만들어집니다. 레드를 줄여서 만든 보색은 빛이 줄면서 어두운 노란색이 되지만 색을 추가하여 만든 노란색은 빛이 추가되면서 밝은 노란색이 됩니다. 프리셋을 클릭하면 다양한 사전 설정된 옵션이 있습니다. 패널의 옵션을 클릭하면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려진 회색의 그래프는 히스토그램입니다. 가로는 픽셀의 톤을 나타내고, 세로는 이미지에서 픽셀의 수를 나타냅니다. 어두운 영역에 히스토그램이 없는데, 이것은 이미지에서 해당 영역에 픽셀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밝은 영역도 히스토그램이 없는데 이것은 해당 영역에 픽셀이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미지에서 픽셀이 없는 구간을 클리핑하여 보정해 보겠습니다. 삼각형 아이콘을 Alt 클릭합니다. 이미지 정보가 없는 영역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픽셀 정보가 있는 구간으로 이동하면 픽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 나타나는 검은색 영역이 이미지에서 가장 어두운 검정색이 됩니다. 검정색 픽셀이 나타나려 할 때 클리핑을 멈춥니다. 흰색 삼각형 아이콘도 Alt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픽셀 정보가 없는 영역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쪽은 처음 나오는 흰색이 이미지에서 가장 밝은 흰색에 해당합니다. 흰색이 처음 나오는 지점에서 클리핑을 멈춥니다. 검은색과 흰색이 보정되면서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선명해졌습니다. 여기에 검은색과 50% 회색, 흰색을 나타내는 스포이드 도구가 있는데요.
이미지에서 해당 색상에 맞는 영역을 스포이드 도구로 지정해주면 이미지의 검정, 회색, 흰색이 정확한 색상으로 보정이 됩니다. 이미지에서 검정색 영역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드래그하다가 처음으로 나오는 검은색 픽셀이 이미지에서 가장 어두운 픽셀이 됩니다. 위치를 지정해 놓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처음 나오는 흰색 픽셀이 이미지에서 가장 밝은 픽셀이 됩니다. 50% 회색을 찾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0% 회색의 단색을 만듭니다. 블렌딩 모드를 차이로 설정합니다. 차이는 현재 레이어와 아래 레이어의 색상 밝기의 차이 값을 표시합니다. 따라서 회색 128 빼기 회색 128은 0, 즉 검정이 되므로 현재의 곡선에서 가장 어두운 영역이 50% 회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미지에서 가장 어두운 영역을 찾고 50% 회색으로 지정해 놓습니다. 이미지에서 검정, 회색, 흰색이 될 픽셀을 모두 찾았습니다. 스포이드 도구를 선택하고 이미지에서 검정, 회색, 흰색을 지정해 줍니다. 이미지 색상이 정확하게 보정되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